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서산 정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서산 정씨의 본가는 그 충청도 서산인데 아주 인심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그 서산이 바로 서산 정씨의 시조입니다. 본관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정신보라고 하는 아주 격조 높은 어른이 서산 정씨의 시조 어른입니다. 서산 정씨의 시조는 송나라의 원회랑을 지내는 정신보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원래 중국 절강성 사람으로 증조부인 응충이 송나라에서 판장작 감사를 지내고 아버지인 수는 원회랑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하자 정신보는 바다를 건너 고려를 망명하여 서산에 정착하여 거기서 눌려 살게 된 것이 서산 정씨의 시조입니다.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시조가 정착해서 오래오래 눌려 살았던 서산을 본관으로 하고 정신보를 시조로 받들어서 서산 정씨의 문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서산 정씨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실 때 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족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족보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대부분이고 또 족보를 보는 법은 뭐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산 정씨도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어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분 어른들 이름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정인홍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일본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과 의병을 모집해서 목숨 걸어놓고 싸웠던 어른이 바로 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명의로서도 이름을 떨쳤던 아주 유명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정신유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했는 아주 유명한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청남 권영한의 홈페이지에 들어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 중종 때 대제학을 지내고 또 의병장을 지내는 정인홍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공명정대라. 이 어른은 늘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일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바르고 떳떳한 자세로 살자. 그렇게 이 어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산 정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